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자들의 속마음, 심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을 확인해 볼 텐데요.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데일리 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, 하지만 뭐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 너무 어렵다, 지지부진하다,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. 요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, 전문가님? 예, 최근에 뭐긴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. 네. 깊은 조정으로. 또 개인 투자자들도 우려가 좀 심한데요. 뭐 최근 증시 조정을 좀 살펴본다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또 금리 상승 우려가 증시를 압박한 것이죠. 또한 이제 환율 요인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외인 기관이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증시가 많이 하락했는데, 뭐 차트 분석을 좀 보자면은 뭐 지지대가 좀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겠고,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있죠. 미국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 시작되는 우려 때문에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예.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너무 매몰되면 안될것 같은 이야기까지 해주셨고, 자,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미국에서는 뭐 금리 인상이다, 뭐 테이퍼링이다 이런 것도 곧 나오는 거 아닌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바로 시작하진 않겠죠? 그렇죠. 뭐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. 미국 연준에서도 이제 온건 논자인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언급을 했었어요. 아, 우리는 이제 금융시장이 좀 과열이 되니까 그 불균형을 목격하고 있고, 그 때문에 내년 2022년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건 내년이고, 또한 이제 금리의 차트적인 것들을 또 보더라도 금리가 많이 오른 거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, 그 상승 속도가 오히려 지난번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. 그리고 조정 이후에 뭐 조금 올랐던 것이고, 거기에 대해 우려가 너무 과하지 않았다. 그렇죠? 저는 말씀드리겠고요. 또 인플레이션이 된다면 또 수혜 업종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을 좀 투자하는 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볼수 있는 여기서도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나 섹터도 있잖아요. 뭐 외국인 기관이 요즘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어떤 섹터를 좀 살펴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. 네, 인플레이션이 좀 된다라는 것은 어쨌건 상품 가격이 인상된다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은 최근에 외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대형주, 뭐 IT나 뭐 2차 전지도 상당히 좋습니다만,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는 많이 선반영되었고, 또한 이제 2차 전지도 업황이 좋아지니까 다른 뭐 테슬라나 또 폭스바겐 등에서도 자체 생산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쵸. 뭐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해서 투자하시기보다는 상품 가격 인상에 뭐 수혜주의 뭐 철강주라든지, 또한 뭐 음식료 업종, 철강 음식료 업종, 이런 쪽이 이제 순환매로 좀 상승을 할 것이다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망 업종은 이제 뭐 오늘 뭐 철강주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, 그동안 뭐또 철강주도 조정이 좀 많이 왔어요.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다면은, 문화를 만든,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뭔가 코로나로 이제 피해를 봤던 기업들이 좀 올라가는 그림들입니다.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엔터라든지 뭔가 그동안 억압돼서 눌렸던 것들이 이제 좋아진다면은, 앞으로 저는 엔터, 뭐 철강, 또한 이제 음식료 업종에 하나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은 뭐 이제 피해를 봤던 것들이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는 찬스다. 요 시기 다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, 그럼 이런 것들, 이런 업종 아까 말씀하신 철강, 음식료, 뭐 엔터 이런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더 자세히 볼까요? 예, 오늘은 좀 소외되고 증시 상승에도 많이 가지 않았지만 하반 경직성이 강하고 주가 하락이 별로 없을 종목을 하나 좀 뽑아왔습니다. 네. 종목명은 뭐 하이트진로라는 기업인데요. 장기적으로는 하이트진로. 네.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,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뭐 실적 증가가 향후 또 나올 것이라고 좀 봐지고요. 매출이 증가되면서
재작년에 뭐 적자였던 것들이 지금 이제 흑자로 돌아서면서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네. 최근에 기관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보면요. 그렇게 지금 자리가 부담스러운 자리가 한번 시세를 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좀 길목 지키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예. 오늘 명승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, 걱정을 너무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여기에서 수익 볼 수 있는 섹터나 종목을 한번 잘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데일리온의 명승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전문가님,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다음 주에 또 뵐게요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